우리 집 욕조인데요. 아, 지금 이 배수구가 좀 심하게 막혔어요. 아, 이게. 제가 이 옷걸이로 한번 뚫어봤는데요. 이게 뚫어도 밑에 들어가질 않아서 지금 뭐 뚫어뻥인가요? 그걸 한번 사와야 될것 같습니다. 얼마나 물이 안 빠지는지 한번 제가 물을 틀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. 고인 거 보이시죠? 아. 물이 안 빠져요. 이거를 천상 뚫어뻥을 사다가 한번 얼마나 잘 뚫리는지 한번 볼게요. 물 고인 거 보이시죠? 막힌 욕조를 뚫으려고 제가 이 뚫어뻥을 사왔습니다. 뚫어뻥을 부은 상태에서 이제 아침이 밝았습니다. 과연 뚫어뻥을, 어우, 뻥 소리가 나네요. 뚫어뻥을 넣은 상태에서 밤을 지냈어요. 이제 물을 한번 틀어볼 건데, 물이 쫙 빠질지 궁금합니다.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데요. 뭐 완전히 뻥 뚫리진 않는데요. 이전에는 막 물이 쌓였었거든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이전에는 물이 고였었는데, 그래도 물이 소용돌이가 치면서 배수가 되고 있네요.